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목요일 날 우리 3월 모의고사 볼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 얘기 해보자. 여러분 맨날 이런 얘기 들어봤지?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말좀 들어봤지? 그치? 그럼 3월 모의고사가 과연 수능일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래.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당연히 여러분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어마막지하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충분해.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매년 많은 학생들을 볼거 아니야.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라고 선생님들이 막 엄포를 놓잖아. 근데 사실 좀 그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이야. 그럼 이제 갑자기 막 기분 되게 안 좋죠? 그쵸? 난 어쩌란 말인가?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3월 학평 성적이 수능이야 라는 말은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야. 알겠어? 인간이 잘안 변해. 알았지? 공부 잘안 하던 애들은 공부를 잘안 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안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부 모드로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올리는 학생은 드물어, 되게.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섭게 좀 받아들이시고. 그럼 3월 학평을 잘 봤다, 못 봤다 떠나서, 그러면 나 3월 학평 성적이 수능이면 나 어떡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이 잘안 변해. 공부를 잘안 하던 애들은 잘안 해. 그럼 한번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 우리 겨울방학 때 이제 고3 된다고 막 이제 신이 나가지고 뭔가 시작을 땅 했잖아. 그럼 그때부터 오늘까지 딱 왔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정말 겨울방학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원래 그딱 계획했던 것처럼 멋있게 딱 왔어? 그렇지 않잖아. 그치? 뭐 했다, 안 했다, 뭐 하기도 했다가 뭐 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어느 날은 엄청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은 또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뀐다고. 알겠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어? 이제 더는 뭐, 이제 미루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오늘부터, 그냥 수능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공부만 좀 합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대신 성적은 어마막짝이 올라. 알았어? 진짜 많이 올라.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남았니? 한200 몇십 일 남아있잖아. 그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민망하네. 그치? 민망해가지고 도대체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200 몇십 일 정도면 성적 무진장 올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만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저기 늦게 온 사람들 저 뒤에 프린트 있는데? 뒤에 프린트. 자, 그러면 우리 3월 학평은 시험 범위가 되게 조금이에요. 미적분 원에서 수열의 극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학 2전 범위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항상 3월 학평은 어려웠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목요일 날 가서 시험 한번 딱 보면, 시험지 받고 헉 그럴 거야. 알겠어? 뭐야, 막 어려운 문제 있고, 막좀뭐 지저분하고 뭐, 그러니까 방학 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학습했는데, 막상 기출문제스럽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좀 그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될 거야. 예, 느끼게 되지만, 뭐다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이 좋네, 나쁘네, 이런 문제는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 다음, 3월 학평 문제가 좋네, 나쁘네를 떠나서, 어쨌건 그 시험지는 이번에 우리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시험지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돼. 알았어? 그건 꼭꼭. 알았죠?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야. 4월 모의고사도. 그 다음에 뭐 6월 모평은 뭐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 또뭐 10월 모의고사 이런 거 애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모의고사가 좋네, 나쁘네의 문제가 아니라 나쁨은 나쁜 대로, 좋음은 좋은 대로 어쨌건 이번 수능 출제할 우리 교수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10월달에 잡혀 들어가셔서 출제하실 텐데 그분들이 그 시험지는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볼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살펴볼 것. 알겠어? 잘 챙기고 여기 있는 문제 오답 정리 싹 해가지고 완전 여러분 걸로 딱 만드셔야 돼. 알았죠? 자, 그럼 먼저 한 페이지 팍 넘겨보세요. 더 넘기시면 뭐 나와요? 등비급수 활용 나오죠. 그쵸? 네, 100%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이번 수능 가면 수능뿐만 아니라 뭐 3월 학평에서 100%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 활용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 등비급수 활용 문제 나오면 이거죠. 1-r분의 a야 무조건. 이렇게 구하게 될 거야. 알겠어? 이렇게 구할 거고. 그럼 이제 문제를 딱 쳐다보면 이제 그림이 크게 보이게 될 건데, 그림이 분명히 보이게 될 건데, 그 그림을 딱 쳐다보고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걸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좀 아깝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부터 확인하시냐면 A부터 확인하는 거야. A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넓이죠. 첫 번째 넓이. 알겠어? 첫 번째 넓이부터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구하는 거야. 알겠니? 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넓이를 구한다? 되게 막연하죠? 첫 번째 넓이 쌤? 네, 구할 수는 있는데 아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치? 막 복잡하고 어려워.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문과에서 뭘 배웠냐면 상학함수를 배웠어. 상학함수를 배우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더 배워. 그래서 넓이 구할 때 꽤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어. 그런데 우리 이제 문과는 상학함수 안 배워. 당분간.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또 배운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은 우리 상학함수 안 배워. 그럼 상학함수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을까? 밑편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야. 알았어?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것만 주지는 않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에는 넓이를 구하려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모양으로 바꿔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거. 이 표현 어때요? 보조선을 긋는다. 보조선을 긋는다. 괜찮아? 이 표현 괜찮니? 네, 보조선을 긋는다. 알겠죠? 네. 첫 번째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돼? 보조선을 잘 거가지고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뒤에 프린트 갖고 들어와야 돼. 프린트 뒤에 프린트 아, 그 옆에 자, 됐죠? 네. 그럼 이제 보조선을 긋는데 긋는 건 좋은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잘라가지고 사각형 넓이로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만큼 사각형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정리를 해줬었는데 우리 사각함수 안 배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는 조금 암기하자. 정삼각형. 맞아요? 네, 정삼각형.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넓이 뭐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거. 4분의 루트 3 A제곱. 알겠어? 요건 좀 암기하고 있어야지. 됐어? 요건 암기해야지. 또 우리가 보조선을 가가지고 결국에 내가 아는 걸로 막 끌어낼 건데 그때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B들이 좀 있어. 여기 봐. 먼저 여기 30도예요. 30도면 길이의 비 어떻게 되니? 제일 긴 게 2, 제일 짧은 거 1. 여기 뭐시야? 루트 3. 맞아요? 이거 암기해야죠. 그다음 얘를 세워봐. 세우면 몇 도 돼? 60도 되겠지. 똑같죠? 제일 긴 거 2, 제일 짧은 거 1, 쓴 거 루트 3. 괜찮아요? 그다음 45도는 뭐 쓰고 자시고도 없다. 요거는 몇 대? 1대 몇이에요? 그렇지. 루트 2. 돼요? 그 다음에 또 길이의 비를 좀 암기해야 될 거 또 있어. 뭘까? 아, 요거 알아? 3, 4, 5. 돼요? 네. 또 하나 더 있어. 길쭉한 거. 뭘까? 5, 12, 그렇지, 13. 요 정도는 좀 암기해야지, 그치? 요 정도는 암기해야지. 그래서 결국엔 보조선을 딱 꺼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들로 땅땅땅땅 가지고 나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 하나 좀 필기해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넓이를 보조선을 거가지고 이쁘게 딱 구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R을 구해낼 거야. R을 문제를 딱 쳐다보면 이제 R을 구할 건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축소율. 괜찮아? 축소율. 이제 도형이 어떻게 될까? 막 축소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어떤 비를 축소되는지를 찾는 게 축소율. 괜찮아요? 네, 축소율을 우리는 이제 구해내야 돼. 그러면 축소율 구하는 것도 쉬운 거야 보면 그냥 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축소를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걸 찾아내. 그러면 축소율이 m분의 n이 될 거고 결국엔 넓이를 물어볼 거니까 제곱시키면 돼요.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봐봐. 여기 이만한 도형이 있대.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줄어들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반지름이 몇이니? 3이래. 얘가 반지름이 몇이니? 1이래. 그럼 얘에서 탁 이렇게 줄었으니까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된 거야? 3대 1이 된 거죠. 그럼 길이의 비가 3대 1이 됐으니까 축소율은 몇 분의 몇? 그렇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넓이의 축소율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길이의 비를 찾아야 돼. 알겠어? 길이를 찾아내는 거야. 도형이 딱 어떻게 줄었는지. 되시죠? 요것만 딱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쉬우면 딱 보자마자 축소율이 딱 보일 거야.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좀 빡센 것들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여. 조금 이따 우리 풀어볼 기출 문제를 보면 아, 잘 안 보여. 자,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방법 하나가 있어. 이제 일단은 써. 뭐라고 쓸 거냐면 자 미지수를 놓는다. 미지수를 놓는다. 지금은 약간 공감이 안 가는데 좀 이따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딱 공감이 갈 거야. 뭐라고? 미지수를 놓는다. 괜찮아요? 축소를 어떻게 구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미지수를 놓는다. 됐죠? 일단 이렇게 써놔요. 괜찮아? 네, 그럼 교재를 봐봐요. 교재를 보시면 제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S는 1-R분의 A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 구한다. 축소율 구한다. 길이의 비가 이렇게 되면 넓이 축소는 이렇게 된다. 뭐 써있는 거 다 보이나요? 네,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적으면 돼. 자, 첫 번째 넓이를 구한다. 뭐야? 보조선을 긋는다. 축소율을 구한다. 미지수를 놓는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여백 엄청 많지? 걷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면 돼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몇 개만 적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 중요한 말 이렇게 소리 지를게요. 알았죠? 네, 여러분 여기 봐요. 자, 쓰세요. 야, 근데 나 여기 뭐 묻었지? 김치찌개 묻지 않았어? 여기 약간 뭐 묻은 느낌 나는데? 여기도 좀 김치찌개 묻었는데 먹다가. 쓰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쓰세요. 자, 써요. 썼죠? 다 쓴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넘겨봐. 넘기면 1번 문제 보여? 예, 네, 기출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빨리. 빨리 풀어봐요. 풀어봐. 지금 알려준 기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딱 보자마자 뭐부터 구해? 첫 번째 넓이부터 막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넓이가 구해졌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이제 축소율을 찾아내는 건데 만만치 않을 거야. 축소율이. 첫 번째 넓이는 조금 할 만한데 이제 그게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해봐. 자, 풀어보셨나요? 한번 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보자. 잘 봐봐. 자, 이제 푸는 순서를 보여줄게.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딱 가면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알았어? 무조건 하나 나올 건데 뭐 처음에 딱 쳐다보자마자 뭐부터 쳐다보라고 위에부터 막 읽지 마. 첫 번째 도형부터 보는 거야. 아, 딱 보니까 첫 번째 도형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어떻게 됐어? 딱 반띵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뭘부터 찾으라고? 첫 번째 넓이. 괜찮아? 그럼 첫 번째 넓이가 누군데? 요거잖아. 요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구해볼게요. 아, 난 이렇게 구하자. 이게 좋겠다. 요렇게 하나 구하고. 맞아? 그 다음 거기서 뭘 빼면 돼? 그렇지. 직각삼각형 이렇게 빼면 되겠는데? 괜찮죠? 그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두 배 해주면 딱 될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딱 판단하면 되지. 자, 그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럼 이제 위에를 보는 거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쳐다보니까 직사각형 A1, B1, C1, D1에서 A1, B1은 1이고 A1, D1은 2래요. 아, 여기 1이고 여기 2래. 괜찮아? 그러면 끝. 자, 얘 반지름 몇 짜리? 1짜리 원 맞아요? 원을 몇 등분? 4등분 한 거 맞나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자, 그럼 원의 넓이 뭐야? 1의 제곱 파이 맞아? 그럼 원 뭐야? 원의 넓이는 파이죠. 그럼 몇 등분? 4등분 하면 딱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파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거기서 빼기. 얘는 뭐야? 직각삼각형이네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 맞나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됐어요? 자,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요게 두 개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첫 번째 넓이 게임 끝. 자, 뭐예요? 2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어요? 요게 첫 번째 넓이. 됐지? 어렵지 않아. 첫 번째 넓이 A. 이제 보통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게 아주 어려우면 축소율 구하는 게 쉽고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게 쉬우면 축소율이 좀 어려워. 알았어? 뭐 둘 다 어려웠던 적은 실제 수능에선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는 이제 첫 번째 넓이가 할만하다 보니 축소율이 조금 빡세서. 근데 지금 이 축소율 구하는 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지. 맞아? 도형이 어떻게 줄었냐면 선생님 보세요. 얘가 탁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아? 자, 축소율을 구할 때는 그 내가 구해야 되는 그 도형 넓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돼. 전체. 전체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직사각형이 어떻게 바뀐 거야? 요만하게 바뀐 거야. 괜찮아? 그럼 요걸 찾아야겠죠. 이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알려줬지. 딱 근데 보니까 쉬운 것들은 사실 보자마자 보이거든. 근데 얘는 안 보인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때 뭐 하라 그랬어? 미지수를 놓는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알았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축소율을 미지수를 놓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해볼게. 얘가 1이고 얘가 2래. 얘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요거를 X라고 일단 놓을게. 괜찮아요? X라고 놓을게. 그럼 얘를 X라고 놓으면, 잘 봐! 얘는 뭐라고 놓으면 될까? EX라고 놔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 이 밑에는 뭐가 되죠? X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요? 됐어? 요거 직각삼각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가 2래매. 이게 몇 X 지금? 3X.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2-3X. 괜찮아? 괜찮아. 그쵸? 그치? 여기까지 왔다. 자, 그 다음 어쨌건 나는 이제 뭐 할까? X를 구해내야 되지. 그럼 X를 구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애들 가지고 막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요게 조금 어려웠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어. 안쓴게뭐 있지? 가만 보니까. 얘도 결국엔 뭐야? 원 맞아요? 그쵸? 그럼 요렇게 보조선 한번 가볼게. 요 보조선이 좀 쉽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 가볼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몇이야? 1. 요렇게 흘러가니까 요것도 길이 몇이야, 당연히? 1. 돼요? 돼, 안 돼? 여러분? 되죠? 네, 됐죠? 네. 요거 1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 괜찮아? 해봐. 요 밑에 2-3X라며. 좋아, 이렇게 갈까? 야, 요거 쉽지 않았지. 그치? 됐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3X 되겠죠? 똑같지? 돼요? 그 다음! 요거 뭐가 될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니? 1이지? 근데 여기가 몇이야? X. 그럼 요거 뭘까? 그렇지. 1-X. 됐어? 와, 됐다. 그럼 누구 쓸수 있어? 피타고라스 아저씨 쓸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한 것은 요거다. 괜찮아? 써보면 1-X의 제곱 더하기 누구야? 2-3X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 여러분이 합시다.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럼 X 값이 뚱 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럼 X 값이 뭐가 나오냐면 X 값이 5분의 2가 나온대. 알겠어? 5분의 2가 나온대. 해봐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이 할게요. 알았죠? 5분의 2가 나온대. 뭐, 5분의 2 구했어.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 봐. 자, X 값 구했죠? 자, 그럼 이제 축소율 한번 해볼게요. 큰 직사각형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X야.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1대 X. 괜찮아? 길이의 비는 1대 X야. 그렇지? 그러면 축소율은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 그냥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넓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제곱해 줘야지. 돼요? 끝. 그러면 축소율은 어떻게 돼요? 25분의 4. 이렇게 됐다. 알겠어? 끝. 그럼 축소율은 25분의 4고 첫 번째 넓이는 2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급소합은 1-25분의 4분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해요. 그럼 다몇 번? 3번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니? 자,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집 다 갖고 계실 텐데 기출 문제집에 보면 어마막지하게 많을 거야. 알았어? 그냥 막 너무 많아서 민망할 거야. 알았죠? 푸는 기준은 다 똑같다. 알았죠? 다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준 것밖에 없을 거야. 그 안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혹시 벗어나는 건다 요즘 거랑 좀안 맞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 중에서 보면 뭐, 옛날 것도 이상한 거다 끄집어 놓다 보면, 옛날 거는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알았어? 그거는 지금이랑 맞지 않아. 알았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제 봐.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얘기해 줄게. 수능 30문제 중에, 얘는 말이야, 나올 확률이 거의 95%라고 보면 돼. 그쵸? 네, 거의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무조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맞춰야지.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맞춰야 돼. 근데 애들은 이런 게 있다? 들었어. 알겠대. 계속 알겠대, 그냥.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면 어쩌다 맞추고, 어쩌다 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00% 나오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날 잡고 앉아서 진짜 하다 못해. 아, 내가 오늘은 이것만 해야지. 그리고 기출문제집 갔다가 이거 관련된 문제랑 문제 내가 다 풀어야지. 앉아서 계속 끙끙거리고 정리하고 풀고 풀고 풀고. 그럼 정말로 얘들아, 막 해가지고 10문제, 20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막 몇 개씩 풀면 갑자기 뭐가 보일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 준 게 탁 떠오를 거야. 와, 진짜네. 첫 번째 넓이는 보조선 잘으면 되는구나. 보조선이 거지는 것도 막 잘 거지게 될 거야. 그다음, 아, 내가 축소율을 구할 때는 잘 안 보일 때는 일단 미지수를 놔야 되는구나. 미지수를 놓고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가면 되는구나. 요게 공감이 될 거야. 그러면 저 내용이 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럼 수능날 가서 맞추는 거지. 그치? 요렇게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은 보면 수업만 와서 축구장창 들어. 어떻게 수학을 열심히 수업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막 풀어주는 거 열심히 들어서 필기하면 수학이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학은 자기가 풀어야 돼. 알겠어? 수학을 뭐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수학 성적이 오른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다 서울대 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았죠? 네, 수학은 딱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듣고 그 다음 자기가 해야 돼. 진짜 강의 1시간 들었으면 10시간 복습해야 돼. 10시간 그거 관련된 거 막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이걸 갖다 근데 공부한다 시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내가 알려주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자기가 막 해야지. 근데 자기가 안 하고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 요거 관련된 다른 기출 다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앉아있어. 계속 듣고 필기하고 조금 공부하다 모르겠네 또 필기하고 이렇구나. 그거 정리한다고 절대 이거 못 맞춰요. 알았죠? 자기가 막 악착같이 덤벼야지. 알겠어? 네? 알겠나요? 이상했어요? 자, 여보세요? 됐죠? 네, 다음 넘겨요 빨리!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다. 자, 여기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 선생님 보세요. 이것도 좀 정확하게 좀 할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개념도 똑바로 좀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면 당연히 부분집합의 개수 나올 거야. 뭐 어렵지 않게 나오면 다 맞출 거야. 근데 우리 3월 학평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 지저분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뭐 그거 맞을 것까지 내가 다 맞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먼저 첫 번째, 이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과 원소의 관계, 요거는 아시나요? 선생님 보세요. 자, 요렇게 집합이 있을 때 안에 있는 걸 원소라고 부르는 거 맞아? 그 다음 얘가 뭐야? 집합이죠. 그럼 우리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요거 맞니? 여기가 원소, 여기가 집합. 그쵸? 원소와 집합은 요 기호 쓰는 거 맞죠? 요거 element. 알겠어요? 거기 2자 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소. 그래서 원소와 집합은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그 다음 여기 봐. 여기 B가 있는데 여기 A, B 이렇게 있대. 그럼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됐대. 이거 뭐냐면 contain. 알겠어요? 거기 C자 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집합과 집합이 포함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쓴다. 알았죠? 그럼 이건 뭐야? 집합과 집합, 원소와 집합. 다 아는 얘기죠? 오케이, 알 거야. 자, 그 다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어떻게 나타내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조건제시법이 있지. 조건제시법은 뭐야?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치? 조건제시법은 이거 맞니? 이렇게 써주죠. 자, 주의사항. 여기에다가 뭘 써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치, 원소 모양. 원소의 모양을 써주죠, 여기다.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알려줄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뒤에다가 뭘 써주게 돼 있어? 그치,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을 거야, 그치? 뭐라고? 여기다 뒤에다가 원소가 가질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뭐냐? 조건제시법. 이해 가시죠? 알겠지? 너무 잘했어. 자, 뭐 다들 이쁘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 막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요. 그쵸? 되지? 자, 우리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말이죠. 이렇게 구하죠. 원리를 항상 알아야 돼. ABC라는 원소가 딱 있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2의 3승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왜 2의 3승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 자, 요거 왜 2의 3승인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예의 부분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부터. 공집합 맞아요? 또 누구 있어요? A, 또 B, 또 C. 맞죠? 또 누구 있어? A, B, 또 B, C, 또 C, A. 됐어? 마지막 누구 있어? A, B, C.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있네. 그래서 저것의 부분집합 몇 개니? 그럼 우리 몇 개라고 말하면 돼? 여덟 개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맞아? 근데 요거 공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왜 여덟 개냐면 2의 3승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예요. 이러잖아. 그럼 이거 왜 그렇게 되냐? 잘 들어봐. 자, A라는 집합이 ABC가 있죠. 저 원소 ABC 3개가 있는데 요 3개의 원소 ABC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A라는 원소 한번 봐봐. A라는 원소가 들어가서 부분집합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없던지. 괜찮아?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 그러니까 A라는 원소는 어때? 들어가던지 빠지던지. 괜찮아요? B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을 하던지 아니면 빠지던지. 괜찮아? 집합을 구성할 때 들어가던지 빠지던지. C도 들어가던지 빠지던지. 괜찮나요? 그렇다면 각각의 원소마다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냐면 들어가던지 빠지던지. 맞아? 그럼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맞아? 동시에 같이 일어날 땐 다 곱하는 거야. 괜히? 그럼 2의 몇 승? 3승. 이래서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살짝 응용해 볼게. 잘 들어봐. 만약에 야, 부분집합을 구성하는데 A라는 원소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줘. 그랬대. 그럼 저기 봐봐. A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줘? 요거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몇 가지 경우가 돼요? 한 가지. 됩니까?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빼는 거지. 만약에 야, C라는 원소는 무조건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이거 맞아? 그러면 몇 가지? 한 가지. 돼요? 그럼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설명해 갔니?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지금부터 살짝 응용해 볼게. 잘 들어봐. 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2번 문제. 좀 옛날에 나왔던 기출이긴 해요. 풀어보세요. 풀어봐. 이거 풀면 뭐 나올까?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인데. 풀어봐. 이렇게 풀어봐. 한번. 기출이야 이것도. 기출. 자, 안 풀리죠? 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선생님 봐봐. 잘 들어봐. 자, 이게 뭐야 싶을 거야? 자, 말을 지금부터 잘 한번 읽어보자. 전체가 1, 2, 3, 4, 5, 6이래요. 괜찮아요? 그래놓고 이것에 서로 소인 두 부분집합 A, B래. 자자자. 서로 소가 뭐야? 겹치는 거 없는 거지. 서로 소인 두 부분집합이래. 선생님 봐.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뭐라고요? 서로 소래요. 됐습니까? 서로 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도 될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 그냥. 잘 들어봐. 이렇게 놓고 지금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보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래. 부분집합, 부분집합. AB는 둘 다 부분집합인데 저렇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다 움직여. 빡세죠? 그럼 잘 들어봐. 대답할 수 있을까? 자,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1이라는 원소는 어디 어디 갈 수 있니? 자, 봐봐. 1이라는 원소가 지금 여기 봐. 다시. 여기 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내가 공식 설명했죠? A라는 원소가 어떻다 그랬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괜찮아?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지? 근데 얘는 얘기가 달라.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1이라는 원소가 어떻게 될 수 있지? A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B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든지. 괜찮아요? 오, 1이 A에 가든지 B에 가든지 빠져나오든지네. 몇 가지 경우를 띄워? 세 가지. 그렇지. 됐습니까? 2라는 원소도 볼까요? 2도 어떻게 되죠? A에 들어가서 집합을 구성하든지 B에 들어가서 집합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지. 됐습니까? 얘도 뭐야?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빠지든지. 3도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빠지든지. 얘도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빠지든지. 얘도. 자, 봐봐. 각각의 원소가 아까처럼 혼자 움직일 때는 들어가든지 빠지든지 경우의 수가 몇 개? 두 개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러고 앉아있었던 건데 지금은 원소가 어떻게 움직여?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괜찮아요? 몇 가지 경우를 띄죠? 세 가지. 원소가 세 개니까, 아 여섯 개니까 3의 몇 승? 답은? 6승 됐죠.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개념학습이라는 게 아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2의 n승 암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예제집법은 어떻게 되냐? 원소가 빠질 때 하나 뺀다. 뭐 다시 넣으면 뺀다. 어쩐다 해서 막 공식이라 치고 막 외우고 앉아 있어. 그럼 막 연습해. 그러면 그런 문제밖에 못 풀어. 알았어? 항상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 개념학습이라는 건 이게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돼야지. 알았어? 근데 그냥 우리 옛날 내신 하듯이 무슨 공식 암기하고 그 다음에 유형집에 있는 예제 막 다 풀어보고 유형별로. 이건 한계가 있다고. 알았어? 항상 왜 그런지 설명해야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n승인데? 그러면 그러게. 그러면서 2n승은 2n승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뭐 빠지는 거 있으면 하나 빼는 거야. 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빼는 거야. 뭐 어쩐 거야. 뭐 진부분집합이 있으면 하나 빼는 거야. 전체에서 1 빼는 거야. 이런 거 암기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3의 6승. 자, 3의 6승. 계산하면 몇이에요? 729. 답 몇 번? 1. 제가 거기다 한건판 치네. 1번에다가. 729에다 한건판 치네. 빨리. 3의 6승. 7이고 이거 크게 써놔. 빨갛게. 729가 뭘까? 선생님 생일이에요. 알겠어요? 7월 29일. 존나 중요한 날이에요. 알았죠?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엄청 중요해요. 3의 6승. 729. 7월 7이고. 선생님 생일. 자꾸 이런 표정 지을 거예요? 그냥 웃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야 저 새끼 막 이런 표정인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저 A형인데. 알았어? 엄마도 A형, 아빠도 A형. 알았죠? 됐어? 잘했어요. 자, 그럼 잘했고 답 1번. 됐죠? 다음 또 넘겨봐요. 아, 제가 넘기면 안 돼. 미안. 다시 앞으로. 미안. 자, 그럼 이제 필기 한번 할게. 잘 들어봐. 자, 거기 보시면 예제도 하나 있고 예제는 이제 잠깐만 이따 풀고. 자, 여기 봐. 예제 전에. 요것부터 필기하자. 밑에 뭐라고 써놨니?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써놓은 거 보여?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지. 여기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대요. 그것의 그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2의 M승. 이렇게 써놓은 거 맞아? 됐죠? 거기다 형광펜 칠하세요. 형광펜. 아! 형광펜 칠해요. 칠하고! 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개념 학습하는 건 이런 거야. 2가 뭐야, 2가? 그냥 2에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2는 뭐야? 그렇지. 원소가 갈 수 있는 위치의 개수 맞나요? 얘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그러니까 2인 거야. 아까처럼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빠지거나 그럼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위치 개수 됐습니까? 원소가 움직일 수 있는 갈 수 있는 위치의 개수가 되겠지. 됐니? 이해가요? 그럼 M은 뭐예요? M은 생각해봐. 아까 전에 이제 요 문제는 그랬지만 아까 내가 들었던 예 중에서 여러분도 이건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그랬어. 그럼 걔는 몇 가지 경우죠? 딱 고정돼 버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처리되죠. 2라는 원소를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빼버리게 되니까 몇 가지 경우가 돼? 한 가지가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M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원소 개수. 괜찮아요, 이 표현? 괜찮아? 움직일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딱 고정돼버리는 거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이거? 이해가요? 이렇게 써주세요. 썼죠?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이거 완벽하게 딱 쓴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 위에를 잠깐 보시면 예제 하나가 있죠. 예제. 그 예제는 뭐냐면 선생님 봐요. 예제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조건 아이고 뭐냐 이거 뭐야 물이 이렇게 있어. 물 있어. 잠깐만. 뭐야? 그 위에 예제를 잠깐 보니까 예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요런 표현이 있지. 위에 제가 A가 1, 2, 3이래요. 맞아? 그리고 PA라는 것을 우리는 large X 바 large X는 A의 부분집합 이렇게 써 있는 거 맞니? 자, 형광펜 들고 여기다 형광펜을 딱 칠해주세요. 쓱 칠해주세요.
원래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멱집합이라 그랬어. 알았어? 영어로 power set 알겠어? 그래서 P자를 딴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얘를 따로 배웠어. 근데 교과 과정이 이번에는 말이지 이상한 공식 다 빠졌어. 이상한 공식 다 빠지고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를 공식으로 딱 암기해가지고 무슨 멱집합이라는 건 부분집합을 원소라는 이런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해석할게. 자 봐봐. 아까 드렸고 여보 x 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라지 x라는 것을 원소로 가질 거야. 괜찮아? 난 라지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따라오시나요? 근데 라지 x는 누구냐면 a의 부분집합들이야. 괜찮아요? a의 부분집합들이야.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 1, 2, 3 있잖아. 그것의 부분집합 한번 써볼게. 얘 부분집합 누구 있죠? 공집합 1, 2, 해서 1, 2, 3. 됐어? 이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 돼요? 이게 PA가 되는 거겠지. 다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야. 이 PA를 멱집합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서 아예 딱 써있었어. 공식처럼. 그래서 그걸 암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놓고 나보고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뭘 구하래요? P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 봐. 야, 이거 몇 개야? 그랬죠?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랬어. 분명히 봐. 일단 얘는 몇 개예요, 원소가? 그렇지, 이거 원소 3개라며. 그럼 이것의 부분집합 방금 배운 것처럼 2의 3승. 맞아? 몇 개? 8개. 근데 이 PA를 다시 한번 또 P.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멱집합 때리래. 그러면 원소가 8개 있는데 이 8개의 원소의 부분집합을 다시 한번 때리는 거 맞나요? 그럼 완전 이상하게 쫙 나올 건데 이거 몇 개 있을까? 2의 몇 승? 그렇지, 8승 게 있겠지. 괜찮아? 답은 뭐야? 2의 8승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바리? 야? 땡큐.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봐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뭐 나와요? 집합의 연산 해가지고 나와있고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몰간의 법칙,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설마 3월학평에 이틀 남았는데 저 스님 이거 몰라요? 이러면 shit. 알겠어요? Oh my god. 그럼 말도 안 돼.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걸 하나 읽어요. 그래, 다음 페이지 넘겨봐. 3번 문제를 풀어봐. 빨리. 3번. 풀어봐요. 3번. 의외로 또 3번 못 푸는 애들 많아. 3번 풀어봐. 자, 여기 보세요. 또 봐봐요. 해볼게요. 집중.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푼 사람도 있는데 못 푼 사람들도 은근히 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봐. 실제 수능 가가지고는 내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는데 어쨌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은근 빡센 거 나와. 그럼 막 뭐야? 막 이런 거 은근히 나오거든? 미안해요. 잠깐 여기 봐봐. 지금 거기다가 먼저 쓸 게 있어. 우리 3번 문제 있는데 여백 많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하나 좀 쓸게요. 뭐라고 쓰냐면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문제. 됐어? 집합의 연산 법칙 문제. 지금 이런 문제들. 알겠어? A 합 B의 연의 뭐 A 교 B 어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 요 연산 법칙. 요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떻게 풀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 알겠니? 요거 좀 딱 써놔요. 거기다 이쁘게. 집합의 연산 법칙 문제 어떻게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 써! 보세요. 빨리. 야, 내가 이렇게 팍 던져. 옛날에 한 7년 전쯤에 이걸 하는 거 그냥 팍 던져서 슝 날라가지고 앞에 있는 게 팡 터졌어. 근데 앞에 앉아있네 안경 사이 팍 꽂힌 거야. 존나 웃기잖아. 팍 꽂혔어. 그랬더니 내가 미안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러고 뺐어. 근데 이제 막 걔가 괜찮아요 그러고 미안해.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웃었을 거 아니야. 막 너무 웃는 거야. 근데 걔가 막, 근데 저 끝에 앉아있는 남자애가 막 정말 책상을 치면서 막 웃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웃는데 이랬는데 역시나 이 앞에 있는 애가 좀 빡쳤나 봐. 근데 뒤돌더니 조용히 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싸해졌잖아. 나도 싸해졌네 이러고 소파에 보니까 막 이러고 있고 뒤에 있는 애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더니 역시나 쉬는 시간이 딱 되니까 딱 일어나서 둘이 붙었어. 둘이 싸웠어.
싸웠는데 그게 또 문 앞에서 싸우는 바람에 저 문이 생각보다 되게 약하거든. 팍 쳐가지고 막 찌그러졌어. 이게 뿌개졌어. 막.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엔 끌려 내려가가지고 거기 막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또 단과 수업이 아니라 뭐 윈터 스쿨 그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종합반 하나 사는 거였는데 거기 싸움 박질하는 바람에 끌려가지고 교무 선생님한테 막 엄청 혼나고 너 니네 태원이래니 어쩌니 막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아 얘네 좀 이렇게 괜찮습니다. 막 이랬더니 막 거기 교무장이 아니 얘네들이 싸우는데 왜 니네 왜 썼어? 그러니까 이 새끼 분필이 꽂혀 얘 분필이 꽂혔대요. 막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무마를 시켰어. 근데 이 얘기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얘기를. 작년 강의 재작년 강의 재재작년 강의 매년 이강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말이야 중요한 얘기. 올해 겨울에 내가 수업을 내가 어딘지를 얘기 안 할게. 혹시 걔가 볼까봐 수업을 하는데 요 앞에 이렇게 앉은 남자애야. 근데 내 친구도 요 얘기를 막 했어 웃으면서 그냥.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쉬는 시간이 딱 됐는데 여기 있는 애가 탁 오더니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질문 이렇게 하는데 어서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또 어서 봤는데 그랬더니 아 뭐 계속 그래도 너 나 알지 막 그래서 너 나한테 수업 옛날에 듣지 않았냐? 그랬더니 걔가 아 막 그랬더니 걔가 아 예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야. 분필 꽂힌 애야. 7년 전에 걔가 온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되게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수능을 보러 왔대 자기가. 그래서 걔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그 저기 이제 그 저기 뭐 대학 다니다가 뒤늦게 다시 수능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시 수능 준비하러 왔는데 막 그때는 내가 이제 완전 무명 그러니까 옛날에 가르쳤을 때 완전 무명이었지. 그때는 뭐 온라인 강의 할 때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어디서 하지 하다가 메가스터디 기억나서 봤는데 오 거긴데 막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이리 왔대. 그래서 수업 들으러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집 앞에 무슨 뭐 옆에 고시원 얻어놓고 자기서 이제 할 거라고 막.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걔한테 이거 보지 말라 그래야겠다. 알겠죠? 걔한테 가서 너는 고3 아니니까 이런 3월 학평 특강을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야겠네. 얘기하면 또 자기인 줄 알 거 아니야. 은근히 또 분필 얘기하니까 속으로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인데 걔한테 네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 그것도 신기하지 않냐? 그럼 분필 꽂힌 애가 왔어 걔가. 그리고 그거 쳐가지고 싸웠던 애가 걔가 왔어 세상에. 그때는 초출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왔어. 아, 이러니까 참 안 되는데 걔는 자기인 줄 알겠네 보면. 아, 3번 보세요. 봐요. 3번. 자, 3번 보니까 잘 봐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뭐라고? 집합의 연산법칙 문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야. 알았어?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럼 보세요. 그냥 여기다 그릴게 바로. 이제 쓰진 않을게 문제. 자, 일단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뭐라 그러니? A 합 B 여 맞아요? A 합 B 여? 야 이게 뭐야? 그게 2, 4, 5, 8, 10이래.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바로 색칠해 볼게. A 합 B 여야. 그럼 B의 여죠. 그럼 요거 뺀 나머지. 그 다음에 A 맞지? 그러면 더하면 누구 빼고 다 나와. 요거 맞아? 요거? 요 안에 부분 빼고 이거 다 맞니? 맞죠? 이거 맞니? 이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2, 4, 5, 8, 10이라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애들이 될 것 같아. 이거 느껴지죠? 그 다음, 그 밑에. A, 교, B, 여래. A, 교, B, 여.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또 그려볼게. A, 교, B니까 요거 맞아? 요거? 요걸 뺀 나머지죠. 예. 네, 그러면 이거 맞니? 그럼 어디만? 요 안에만 뺀 나머지야. 걔가 누구래? 지금 써 있는 거 보니까 1, 3, 5, 9래요. 괜찮습니까? 그쵸? 이렇게 그렸지 두 개다. 그럼 이제 끝났어. 그리고 기억 봐봐. 뭐래? 전체가 1, 2, 3, 4, 5, 8, 9, 10이야 그랬어. 위에 거만 보고 이거만 보면 갑자기 뭔 소리지 싶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얘는 여기가 빵꾸 났지. 얘는 어디가 빵꾸 났어? 가운데 빵꾸 났지. 둘이 만약에 합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버리죠? 전체가 된다는 거 느껴지니? 다 메꿔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뭐야?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합치라는 얘기겠지. 그럼 원소를 다 합쳐버리면 뭐가 나와? 그래, 나와, 전체가.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봐봐. 니은은 뭐래? A 교 B가 8이라고? 어? A 교 B가 8 찾아봐봐. 여기 있다. A 교 B 여기 있네. 자, 그럼 A 교 B라는 건 뭐니? 결국에
이거 지금 요거 아까 나타냈잖아.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위에서 1359 맞아? 그럼 여기 밖에 파란 게 1359고 결국엔 전체 집합에서 1359 뺀 나머지죠. 그쵸? 그럼 나머지 딱 갖다가 해보면 뭐 나오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2, 4, 8, 10이 다 나오잖아. 2, 4, 8, 12. 괜찮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갔니?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틀려요. 그쵸?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 디귿. 집합 A여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A교 B여가 뭔데? 어? 요거 맞니? A 빼기 B잖아. 여기네. 여기. 여기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이 말인데. 자, 얘도 똑같아. 우리 요거 아까 나타냈죠? 요거 아까 뭐였죠? 2, 4, 5, 8, 10이 맞나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2, 4, 5, 8, 10이 빼면 되는 거지. 빼버리면 누구 나와 여기? 1, 3, 9 이렇게 나오게 돼. 알았어? 이것도 몇 개? 세 개. 해서 이건 맞다. 그럼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몇 번? 3번. 알겠어? 자, 다시 여기 봐. 집합의 연산법칙 문제가 당연히 이번 3월 학평에도 나올 거고 수능 가서도 나올 거야. 자, 3월 학평 가서 나왔을 때는 은근 빡세게 나올 수도 있어. 알았어? 쫄 거 아무것도 없어. 뭘 그린다?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이용한다. 알겠죠? 벤다이어그램으로 가면 엄청 쉽게 풀린다. 되시죠? 이렇게 봐야 돼. 잘했어요. 자, 그럼 또 다음 넘겨봐요. 넘겼어? 자, 그럼 뭐가 나오니? 명제의 참거짓 나오죠. 그렇죠? 명제의 참거짓. 자, 봐봐요. 먼저 명제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뭐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 다음 조건, 진리집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생님 봐. 선생님 봐요. 자, 명제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5는 짝수이다 그랬어. 명제죠. 그렇죠?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맞아? 예. 근데 여기다가 미지수로 딱 바꿔봐. X는 짝수이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조건.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조건. 됐어? 미지수가 포함된 문장 또는 식.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조건. 돼요? 네.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2랑 4를 넣어봐. 뭐 전체 집합은 1, 2, 3, 4라고 하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짝수이다. 4 넣으면 짝수이다. 어때? 이거 참 되죠? 이렇게 조건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걸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 진리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진리집합. 다 이해가시죠? 조건을 참으로 하는 값들의 집합. 다 설명 이해갔지? 명제, 조건, 진리집합. 뭐 간단한 용어들이고. 그 다음 명제 표현. 자, 명제 표현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자, 다 한번 해보자. 여기 봐. A는 B다. 이거 명제 맞아? 응, 명제야. 자, 근데 자, A는 B이다.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을까? X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 A는 B이다까지만 하자. A는 B이다.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여기가 가정. 여기는 뭐가 돼요? 결론. 됐어? 이렇게 되고 수학은 심플하게 쓰는 걸 좋아하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 A 화살표 B 이렇게 써요.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가정 결론. 됐어?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A를 포함한 집합을 라지 B라고 하고 B를 포함한 집합을 라지 B라고 한다면 얘가 참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될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어. 어떤 표현이 있을까? 하나 더. 우리가 명제할 때 배우는데 하나 더. 그치?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지. 충분 조건. 괜찮아요? 똑같은 표현. 됐어? 또 말을 바꿔도 괜찮죠? B는 A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써도 괜찮고. 됐습니까? 이거 다 똑같은 얘기다. 알겠습니까? 돼요? 이거 왔다 갔다 다 되죠? 어려운 거 없지 뭐 이게. 자, 그 다음 뭐 역은 뭐야? 역은. 뒤집는 거 맞아? 자리? 대우는 뭐야? 부정, 부정에서 뒤집는 거 맞죠? 그 다음 대우가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뭐야?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거짓. 알고 있죠? 잘했고. 그 다음 밑에 명제 부정. 여기가 조금 빡세.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부정하면 애들이 자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큰일 나. 남학생의 부정이 뭐야? 여학생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남학생의 부정이 뭐니? 여학생 이러면 안 돼. 뭐야? 남학생의 부정은 남학생을 뺀 나머지야. 알았어? 여학생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학생의 부정 그럼 뭐야? 남학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전체 집합이 학생이에요 그랬어. 그럼 그 학생이라는 거 안에서 남학생의 부정이 뭐니? 그러면 그때는 여학생이요 해도 뭐 되죠. 그러나 그때는 전체 집합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홀수의 부정이 뭐야? 짝수 그러면 난리 난다고. 알겠어? 홀수의 부정은 뭔데? 짝수도 있고 3분의 7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4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홀수의 부정은 여러 가지 그 홀수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정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라고 줬어. 그 안에서 홀수의 부정이 뭐예요? 그럼 뭐야? 그때는 짝수라고 말해도 되죠. 괜찮죠? 알겠죠?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써볼까? 명제 부정 이러고 제가 써놓은 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썼어? 여기 봐. A의 부정. 자, A의 부정하면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A의 반대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이렇게 딱 이해하면 딱 좋아.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얘를 또 집합으로 쓰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 써줄래요? 아! 써요. 써요! 돼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밑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뭐 O의 부정은 AND고 뭐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X 어쩌고 뭐 참이면 어쩌고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뭐 선물 앞에 이틀 남았어요. 이게 지금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아는 건데 근데 대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 은근히 애들 틀려. 선생님 봐요. 잘 봐.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작고요. 또는 그리고 X가 뭐라 그럴까? 2보다 작고 아니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는 작아요 그랬대. 됐어? 이런 게 있대.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 이거 맞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는 작아요. 괜찮나요? 이거죠. 이거야. 이거지. 자, 이제 질문. 이것의 부정이 뭐예요? 그랬어. 이것의 부정은 뭘까? 자, 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 그걸 뺀 나머지지. 자, 그럼 결국엔 얘가 이거죠. 흰 거. 그럼 이걸 뺀 나머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색칠. 동그라미. 일단 이거지 하나. 그럼 뭐라고 쓸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누구보다 3보다 작아요. 괜찮아? 그 다음 여기 이거죠. 아니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X는 뭐보다?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자, 질문. 여기는 이제 뭐 들어가? AND 들어가야 돼? OR 들어가야 돼? AND OR AND SHOULD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OR AND 찾아봐. 지금 봐.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면 안 돼. 봐봐. 5가 딱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배웠어? 5의 부정은 AND고 막 이렇게 배웠으니까 고민도 안 하고 갑자기 여기다가 AND 쓰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AND는 뭔데? 그리고죠. 동시에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이면서 AND 그리고 동시에 이거다? 공집합이야. 이건 공집합. 말이 돼야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당연히 뭐야? 아, 당연히 5지. 알았어? 이거 부정하면 이거다. 그럼 갑자기 이제 혼란이 핑 생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근데 교과서에도요 엔드의 부정은 오고 오의 부정은 엔드 써있는데 또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써줬잖아 여기다가도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풀어볼게. 그렇게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들어봐. X가 3에서부터 7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 안에 엔드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엔드가 부정돼서 여기 5월 온 거고
여기에 있는 5원은 부정돼서 이 안에 and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굳이 and or로 설명을 한다면. 알겠니? and or로 설명을 한다면 이 설명이 맞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부정하면 딱 무슨 느낌이 제일 중요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 느낌이 중요하다. 알겠죠? 부정 그럼 뭐야? 그걸 뺀 나머지. 알겠습니까? 돼요? 되시죠?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겨봐요. 4번 풀어보세요. 4번. 어우 너무 쉽다. 풀어봐. 요거까지 풀고 잠깐 쉴게. 자, 볼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야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랬죠. 자, 이거 부정해 볼게요. 이건 좀 암기해야죠. 어떤 실수 X니까 이거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맞아?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괜찮아요? 요거 부정 맞죠? 요건 당연히 알 거라고 믿어. 참 이렇게 얘가 그러면 뭐가 되길래 참이 되게 해주세요. 괜찮아? 자 그럼 보자. x제곱이래. 최고창이 몇이야? 1. 그럼 얘는 뭐야? 양수죠.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요거 맞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요거죠. 또는 요거죠. 맞습니까? 그럼 원래 여러분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세 가지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지? 잘 봐. 이거 무슨 뜻이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뽕 X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뜨는 게 몇 개 있다라는 거야? 두 개 있다라는 거야. 얘는 몇 개 있다라는 거야? 한 개 있다라는 거야. 얘는 죽었다 깨도 였다가 무슨 X값 집어넣어서 는 0 뜨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느껴버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가 되는 거겠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0이 되어가 되는 거고 얘는 0보다 커요가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아니죠 일단.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 두 개네요. 됐지? 이거네. 맞습니까? 자 끝.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 근데 이거 짝수네요. 반띵하면 마이너스 9죠. 짝수 판별식을 딱 쓰시면 9981 빼기 AC 하면 이거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네요. 그러면 K는 뭐예요? 8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야? 최소값이니까 답은 81. 오케이? 됐어? 이해가요? 됐죠? 잠깐만. 그럼 하나만 더. 옛날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 또 어마막작이 애들 틀렸던 거 하나만 살짝 또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잠깐 쉴게. 여기 봐. 이거 뭐라고 말할래 이번에? 여기 보세요. 어떤 짝수 X에 대하여 어떤 짝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라고 했다고 치자. 자 요거 부정해볼까? 뭐야? 부정. 자 모든 뭐야? 뭐든? 짝수죠. 뭐든 홀수 그러면 나쁜 사람. 이거 부정할 때 다 뭐든 홀수 그래. 그럼 안 돼. 그럼 왜 일로 와봐. 왜 방금 이것도 그러지 그러냐? 부정할 때. 이거 부정하려면 어떤 실수 아닌 것 그러지 그러냐? 왜 이거는 어떤 뭐든 잘 바꾸면서 갑자기 짝수 나오면 갑자기 막 홀수 막 이러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똑같은 거죠. 이해갔어? 당연히 어떤 짝수 부정하면 뭐야? 모든 짝수야. 모든 짝수 부정하면 어떤 짝수야? 알겠어? 됐지? 이건 잘해. 근데 갑자기 이거 나오면 갑자기 이걸 뭐 모든 홀수, 짝수 아닌 것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안 되지? 설명해 갔어? 똑같은 얘기야. 되시죠? 오케이. 요거까지.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함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함수부터 한번 나가볼까? 자, 다섯 번째 함수 들어가 봐요. 함수. 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함수 딱 뜨면 여러분들 이제 함수에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1대1 대응 너무 중요한 거지, 그치? 1대1 대응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실제로 1대1 대응했을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거는 이제 요 내용인지 뭐 이제 하나씩 대응하는 게 1대1 대응 맞죠? 예, 네, 그거는 알 거라고 믿어요. 지금 시점에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는 거, 요걸 우리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 여기 봐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 두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야? 얘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냐면 자 봐봐. 요렇게 해봐. 그럼 어떤 x값에 대해서 y값이 몇 개 있어? 두 개나 있지. 그 말은 뭐야? x정의역에서 y가 몇 개 가는 거야? 두 개 가는 거야. 두 개. 알겠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야. 알았지? 그럼 얘는요? 얘는 함수 맞죠? 그렇죠? 얘는 함수 맞아. 함수가 맞긴 맞지.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 자,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으면 x값, 다른 x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 맞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거지. 그러면 함수가 맞기는 맞죠, 그냥. 그러나 1대1 함수는 아니지, 그치? 1대1 대응도 아니고. 맞아요? 네. 자, 근데 요거 한번 그래프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니? 오. 다 하나씩 맞추시는 거 맞아? x값에서 다 하나씩만 맞추는 거 맞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네. 여러분, 1대1 대응이면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 생겼다? 단조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 알겠습니까? 이것 너무 중요한 거지. 알았어?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당연히 1대1 대응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단조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 알겠습니까? 요거 먼저 하나 좀 체크하셔야 돼. 자, 보세요. 1대1 함수 써 있고요. 그다음 1대1 대응 써 있어요. 그 맨 오른쪽 봐봐. 그래프 어떻게 해놨어? 제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은 거 보이니? 거기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빵 칠해놔요. 거기다 하나 쓸까? 거기다 동그라미 빵 칠해놓고 옆에다 빨간 펜으로 뭐라고 쓰냐면 단조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써놔요. 됐어? 단조 증가 또는 감소. 됐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 다음 합성함수. 자, 뭐 합성함수 밑에 성질 넣어놨는데, 자, 합성함수는 뭔지 아시죠? 합성함수 여기 합성함수 맞니? F 서클 G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렇지, F의 GX 됐나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합성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바로 뭐야? 합성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거 됐죠? 여기 합성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합성함수의 정의 가지고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예요? 바로 5번이 되는 거거든. 5번? 네, 5번. 자, 요건 완전 옛날 구닥다리 기출이긴 한데, 자, 요즘에 합성함수 그래프 자꾸 그리는 게 자꾸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요 문제는 한번 반드시 체크할 거고, 이번 3월 학평에서 아마 합성함수 그래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속속일 거야. 알았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건데 우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자. 알았죠? 지금 한번 이거 풀어볼까요? 5번 풀어볼게요. 시작! 풀어봐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잘 봐.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 5번 딱 보니까 먼저 fx, gx 그래프를 줬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0에서부터 3까지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2분의 3.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까지 올라가. 괜찮죠? 여기 누구야? fx. 그 다음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고 똑같이 3이고 여기 똑같이 3인데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근데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괜찮죠? 돼요? 얘가 누구야? gx. 맞죠? 그래놓고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G서클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얘가 누구야? G서클 FX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 자,
수능 가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 보세요. 얘 요거 맞죠? 됐죠? 네. 조금 귀찮아도 반드시 표를 그려서 풀 것. 알겠어? 그러면 되게 안 헷갈리고 쉽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어때? 이렇게 놓고 여기가 X야. 그 다음에 먼저 합성함수라는 건 누구부터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 fx부터 처리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fx를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gfx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자 보자. 먼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 맞니? 그럴 때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얘가 f죠? 두두두두둑 해서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3까지 올라갔어. 2분의 3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밑으로 또 떨어졌죠. 그럼 얘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 0에서부터 2분의 3을 거쳐서 3으로 가는데 그때 fx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뚜두두두둑 해서 3까지 가버리지. 그 다음 뚜두두두둑 해서 0으로 또 떨어지죠. 됩니까? 요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f가 요 안으로 쇽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당연히 y축이겠지. 뭐. 그쵸? 그러면 그대로 옮겨볼게. 여기 g에 쏙 들어갈 건데 뭐가 들어가? 0에서부터 3이 쏙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봐. 0에서부터 3이 g에 쫙 들어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슝슝.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까지? 어떻게 그려? 슝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해? 3에서부터 0 맞나요? 그럼 3에서부터 0이라는 값이 툭 들어갈 거야 이 안에. 그럼 여기 봐. 3에서부터 0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슝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슝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돼요? 끝.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당연히 근데 잘 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x는 이제 요건 거죠. 예를 들어 여기다 그대로 옮겨놓으면 0, 2분의 3, 3 이렇게 생겼겠지. 요거 이해가니? 돼요?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합성함수 그릴 때 자 요걸 잘 봐. 요거 지금 요거 요렇게 딱 느끼셔야 돼. 알겠지? 요렇게 딱 표 그려가지고 차분하게 보면 헷갈리지 않고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딱딱 찾을 수 있다. 알겠죠? 되시죠? 요 그림 하나 잘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오케이. 요거 잘 그려놓고 요거 그려야 돼. 다음 넘겨봐요. 딱 다음 넘기시면 누구 나와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지, 그치? 유리, 무리함수 한번 더 해보자.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보시면 자, 여기 보자. 얘들아, 먼저 첫 번째 유리함수부터 얘기해볼게.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거 맞죠? 그치?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는데 x분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생겼어? 이쪽 생긴 거 알죠? 뭐 평행이동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알 거라고 믿어.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썼는데 거기다가 딱 두 개만 쓸게. 빨간 걸로.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가 시험에 나왔다. 간단하게 그리는 건 잘 그리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어렵다. 그럼 딱 뭐 건드리는 줄 알아? 무조건 첫 번째 대칭성을 건드릴 거야. 알겠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누가 중요하다고? 대칭성. 알겠어? 대칭성. 유리함수는 일단 기본형을 갖다 놔봐. 기본형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죠. 또 y는 equal x 대칭이죠. 또 y는 equal 마이너스 x 대칭이죠. 괜찮습니까? 요거 이용할 거야. 됐지? 아마 이거 나올 거야. 근데 혹시나 요거 이제 약간 좀 구닥다리. 옛날엔 잘 나왔는데 요즘엔 잘 사실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 두 번째 유리함수 주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어. 알았어? 여기서 뭘 물어봐?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제 기출문제집에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유리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탁 나한테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뭘 갖다가 우리 쓰게 돼 있냐면 산술기압 평균 최대 최소를 이용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누구 이용한다고? 산술기압 평균 최대 최소 이용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크게 딱 써주세요. 됐죠? 요거 두 개만 딱 포인트 잡으면 되고. 그다음 또 봐봐. 이제 그 밑에 봐봐요. 뭐 있어요? 무리함수. 아, 무리함수는 얘들아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거든. 무리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 그래프인데 요거 내가 빨리 그리는 것 좀 알려줄게. 선생님 봐봐. 요 애들이 은근히 잘 못해. 잘 봐요. 여기 보세요. 요게 뭘까요? 룰 X겠죠. 그렇죠. 아, 저 보세요. 요건 뭘까요? 마이너스 루트 X 맞나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뭘까요? 루트 마이너스 X야. 왜 마이너스 X일까? 루트 안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니? 양수밖에 못 들어가. 근데 마이너스 X면 이 안에가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X가 뭐밖에 안 들어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이게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괜찮죠? 어. 이쪽은요? 그렇지. 루루 이렇게 나오죠. 됩니까? 오케이 말이? 되죠? 이렇게 될 거야. 자자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한번 잘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해. 뭐야 이것도. 잠깐만. 여기 봐. 자, 지우고 여기 봐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선생님 봐. 루루. 자, AX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X축 부호야. 여기가 Y축 부호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자. 그대로 봐봐. 얘 봐봐. Y축 부호는 마이너스 X축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면 X축 부호는 플러스고 Y축 부호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럼 그래프 이거 맞지? 여기로 가볼게요. X축 부호는 마이너스고 Y축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면 X축 부호는 마이너스고 Y축 부호는 플러스 맞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에이 쌤 이거 그냥 몰래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선생님 봐. Y는 equal 그 다음에 루루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줬어. 갑자기 이렇게 딱 줘. 그리세요 그래. 은근 헷갈리거든. 자 하는 거 봐봐. 이렇게 그리는 거야. 루루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리고 원래 기본형을 갖다 그렇다면 자 이거 지울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니?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2X인데 이걸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짱짱 놓고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요거 맞아? 여기 찍고 그 다음 이거야 은근 헷갈리거든. 그때 딱 이렇게 보는 거야. 자 X축 보호가 뭐야? 마이너스 Y축 보호가 뭐야? 플러스.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X축 보호가 마이너스 Y축 보호가 플러스. 괜찮니? 그럼 여기 찍고 일로 날아간다. 됐어? 이러면 안 헷갈려. 이해 갔죠? 예.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머릿속에 딱 간직해 놓으면 안 헷갈리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탁탁탁 그릴 수 있어. 물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치?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 이해 갔죠?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된다. 오케이, 바리? 야? 땡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보여요? 6번 문제. 자, 재작년 3월 학평에서 30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에,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대칭성만 잘 한번 생각하면 되거든. 자, 시간을 또 잠깐 줄 테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시작! 풀어봐.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6번을 한번 또 이제 풀어볼게요. 잘 봐요. 여기 봐요. 자, 6번을 딱 쳐다보니까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얘는 ex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5분의 8x 이렇게 돼 있대. 됐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와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fn이래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 n값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그냥 fn이라고 할 거래요. 따라와. 그래놓고 나보고 뭐라 그랬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m까지 an. 다시 말하면 이거 맞니? a1 더하기 a2 더하기 막 해서 어디까지 더해? am까지 더할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뭐보다? 73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유리함수. 자, 먼저 이 상태에서 뭐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우리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주지? 우리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우리 초딩 때 봤죠? 초딩 때 무슨 말이냐면 다 봐봐. 예를 들면 2분의 7이 있어. 우리 얘 어떻게 바꿨지? 3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는 거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 건데? 7을 2로 나눠. 몫이 3이고 나머지가 몇이야? 1. 그럼 앞에다가 몫 갖다 놓는 거고 나머지 위로 올리는 거 맞아? 자, 똑같은 원리죠. 자, 얘도 한번 바꿔볼까? 8x를 누구로 나눠? 2x-15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4야. 그럼 8x-60이 되겠다. 그렇죠? 둘이 빼면 60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네. 어머나, 이거 봐봐. 2x-15분의 몇이야? 60. 그 다음에 몫이 몇이야? 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틀려?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지?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잘 들어봐. X축 방향으로 2분의 15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세상에 4만큼 이동한 거 맞아요? 응,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5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네.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네. 됐어? 아, 근데 지금 보니까 0 넣으면 4, 뭐야? 0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여기 0,0을 지나네.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거 이해갔죠? 아, 이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래?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막 넣어서 계속 넣어서 어떻게 하래? 더하래. 그래서 7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요거 뭐야? 이거죠. 첫 번째 방법. 넣어보면 되겠지. 미쳤죠? 그렇죠? 넣어가지고 하면 종치겠지. 그렇지? 그럼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 유리함수가 이번 3월 학평에 가서 수능 가서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라고? 대칭성. 요걸 딱 기억하라고. 그럼 유리함수에서 엄청 중요한 대칭성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요건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잘 봐. 이거 뭐라고 할래? 자, 보세요. 이렇게 있대, 얘들아. 여기 1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유리함수는 대칭돼 있기 때문에 1을 넣은 값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은 뭘까?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마이너스 1 더하기 f 1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냥 0이요? 그러면 되지. 그치? 이해 갔어? 또. f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를 했어. 얘도 당연히 뭘까? 0. 돼요? 그치? 근데 또 해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래? 얘를 여기가 x축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리고 점근선 위로 이만큼 올렸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몇이라 그럴까? 여기 2라 그럴까? 다시 말하면 fx를 얼마만큼? 2만큼 위로 올렸어. 그럼 잘 들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1을 넣었어. 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오, 이렇게 나오죠. 돼요? 그럼 자, 잘 보자. 봐봐. f1 더하기 f-1을 잘 봐. 아까 전에 x축의 점근선이 있을 때는 f1 더하기 f-1 하면 1는 값과 마이너스 1는 값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0 돼버렸지.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렸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값이 얼마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지. 얘도
밑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얼마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왔지. 나머지는 다 지워질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은 몇 나올까? 4 나오겠죠. 따라와요. 요거 이해갔어? 또. FE 더하기 F-2를 해도 요렇게 더해도 몇 나올까? 그렇지, 4 나오겠지. 이해가 안 가? 가요? 요게 대칭성이야. 꼭 알아둬야 돼. 그럼 여기 봐! 얘 봐. 얘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해도 괜찮을까? 푸는 거 잘 봐요. 여기가 2분의 15래, 세상에. 2분의 15가 몇이죠? 7.5 맞아요? 7.5? 그러면 선생님 봐. 여기가 8이야. 여기가 7이야. 그럼 그 여기가 지금 몇이라고? 4. 보여? 그러면 선생님 봐. 뭐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끝났다. 여기 봐요. 선생님 보세요. 잘 봐. F7 더하기 F8을 하면 몇이 나올 것 같니? 8을 넣었어. 7을 넣었어. 그럼 원래 8이랑 7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부호만 반대로 나와서 0이 되겠지. 근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 지금? 위로? 4만큼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 4만큼 커지고 여기서 4만큼 커졌죠. 그럼 여기서 4가 커졌으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뭐 나와? 8! 그렇지. 됐어? 아, 이게 대칭성. 그 다음! F9 F6 얘네 둘도 둘이 이렇게 딱 더하면 몇 나와? 펄. 돼요? 앞으로 막 가볼게. F1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딱 나누면 여기가 몇인데? F7부터 있는 거죠. 그럼 뒤로 쭉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F14까지 가겠다. 그러면 F1과 F14 더하면 몇 나와? 펄. 됐어? 그럼 888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7개 맞아? 여기 7개 여기 7개 둘이 더해지면서 888 거리니까 8 곱하기 7에서 87에 56이죠 여기까지가 됐니? 14까지가 바로 나오네. 야, 그 다음은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 거 해볼게. 더하기 F15 해보자. F15 그럼 여기 봐요. 이쪽 봐요. 여기다가 15 넣어봐. 15 집어넣어봐. 30 빼기 15죠. 그럼 15분의 60이니까 4 더하기 4니까 몇 나와? 8. 오! 얘도 또 8 나왔다. 얘가 몇이냐? 8. 그럼 87에 56에다가 뭐 더했어? 8 더하는 거 맞아? 그럼 몇 나와? 64 나오네. 됐죠? 그럼 아직 부족하네. 하나 더 가볼까? F16. 구하면 7.땡땡땡땡 나올 거야. 이때 집어넣어서 구하면. 그럼 여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 7.땡땡땡땡이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뭐라고? 87, 56에다 64에다가 이거 더하면 몇 나와요? 71점 어쩌고 맞아?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게 뭐라고? 71점 땡땡땡땡이야. 그 다음 F17 한들. F17은 딱 봐도 뭐 이거보다 작아진들 5, 6 뭐 이러겠죠? 여기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넘어가지 74를.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네. 됐어? 그래서 M은 뭐예요? 1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이거? 알겠어? 꼭 이 대칭성 알아두셔야 돼. 알겠니? 나온다 이거. M이 뭐야? 16. 알겠나요? 100점 맞아요 여러분들? 돼요? 여러분 서울대 갈 거예요. 알았죠? 이거 이해가요? 왜 이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됐어? 잘했어요. 그럼 다음 넘겨봐요. 잘 봐. 이제 등차, 등비, 수열, 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그 다음에 뭐 자연수, 거듭, 제곱, 뭐 어쩌고 다 써 있는데, 자 이제 잘 들어봐봐. 잡아. 얘들아 원래 옛날에는 말이지 수열 단원이 엄청 뚱뚱했어. 배우는 게 어마막지하게 많았어. 특히 등차, 등비 다 배우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수열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수열을 다 배웠어. 개차 수열, 뭐 몇 급수, 무슨 뭐 군 수열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그거 다 사라졌어. 알았어? 다 사라졌어. 없어. 그럼 결국엔 뭐 할 거냐? 그냥 유추하는 거야. 유추. 알았니? 유추. 자, 그러면 자. 이번 3월 학평에 가면 100%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뒤에 있는 7번 문제 같은 게 나올 거야. 7번 봐봐.
7번. 자, 얘가 나올 거거든요. 얘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요것만 딱 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 풀어볼게. 시작! 풀어봐. 자, 여러분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요런 문제가 하나 꼭 나올 거야. 이번 수능에 가면, 또 이번 3월 학평에 가면 100% 하나가 딱 나올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열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 싹 다 사라졌다고. 다 사라졌어. 그럼 방법 뭐밖에 없을까? 그냥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야. 알았어? 그 방법밖에 없어. 알았어? 그래서 딱 이런 게 하나가 꼭 나와. 지금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니? an 플러스 2는 an 뭐래요? 플러스 1을 제곱한 거에다가 뭘 빼래요? an을 제곱한 걸 빼래요. 됐죠? 그 다음 bn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네? an에서 빼기 bn에다가 플러스 n을 때리래요. 괜찮아? 어. 그래놓고 이걸 만족시킨다. 그래놓고 갑자기 b 22 몇일에 나보고 14일 때 k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죠. 따라오나요? 돼요? 어. 지금 이게 뭐지? 이제 이걸 구하래. k값이 뭐야? k는 뭔데? b1이 k야. b1. 그 다음에 메뉴에 보면 A1과 A2는 뭐야? 1이야. 맞죠? 이제 뭐 할까? 노가다 하는 거야. 맞지? 어, 노가다 하는 거야. 여러분 쭉 나열해 보셨나요? 쭉 나열했어? 그럼 봐봐. 그대로 넣는 거죠. A1, A2가 1이래. 그럼 A1, 1. A2, 1이래. 잘 들어봐. A3는 뭐지?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1. 그럼 1, 1이니까 뭐야? 어. 돼요? 어, 그 다음 A4. 뭐야 A4는? 여기다가 2 넣으면 되죠. 그러면 3, 2니까 제곱, 제곱하면 어머! 마이너스 1. 됩니까? 오케이? 어! A5는 뭐죠? A5? 자 여기다 마찬가지. 뭐야? 3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5면 3은 4이니까 제곱하고 여기 어! 1. 돼 안 돼? 돼? 아 잠깐만 이거 맞니 이거? A4는 뭐냐? 맞죠?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 거 뭐야? 1 맞아요? 1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A6는 뭐니? 엉 맞아요? 두두두두두두 나갈 거야. 어머나 그럼 여기서 규칙이 뭐가 보이냐면 10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이러고 앉아 있을 거야. 아 그다음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갖다가 뭘로 연결시켜놨어? bn 플러스 1로 연결시켜놨네. 자 그럼 이제 또 해보자. 우리 먼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b2가 나오겠죠. b1은 k래요. b2는 뭐죠? 여기다가 1을 넣어. 1 집어넣으면 얘는 K. 얘는 1. 그 다음 A1은 몇이야? 1. 맞아요? 이거 뭐 나와? 2-K가 나오겠다. 따라와? 됐어?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나열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죠. A3, 그래 해보자 그냥. A3도 한번 해볼까? A3면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A2 빼기 B2 플러스 2죠. 그러면 A2니까 A2가 뭐니? 1이죠. 여기 1 되고 여기 2 들어가면 몇 대? 3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랑 같이 더해지면 뭐가 돼요? 5-k 맞아요? 가 아니고 미안. 자 다시 여기다 2 넣어봐. 그럼 A2 빼기 B2 플러스 2죠. A2가 1이죠. 그럼 3 맞아요? 3에서 요걸 빼는 거지. 그럼 이걸 뭘로 바뀌어? 1 플러스 k 맞아? 이렇게 되죠? 아, 뭔가 규칙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몇 개를 나열해서 쭉 하다 보면 규칙이 참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 이때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네다섯 개에서 규칙이 나온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규칙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뭔 짓을 했어야 될까? 그치 20까지 갔어야 돼. 알겠어? 네, 방법이 없어. 20까지 가야 돼 이거는. 물론 얘도 규칙을 막 따져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수능에서는. 알았어? 수능에서는 이거 일반항 이쁘게 구해보세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 못 구해. 막 선생님들이 멋있게 일반항 구해주면 와 저렇구나 이거밖에 우린 공감을 못한다고. 왜냐면 여러분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엔 이상한 거 배웠는데 그거 다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방법은 뭐야? 나열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빡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20까지 갔어야 돼.
그럼 20까지 쭉 가면 20이 뭐가 나오느냐? 아주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7 플러스 K네요. 플러스 1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몇이래 아까? 14예요. 이렇게 알려줬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K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왜 틀리면 안 되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 만약에 수능에 가서 100번 짱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설마 100번 짱인데 100번 시키진 않겠지. 그때는 한 7, 8개 정도 나열하고 나면 규칙이 보일 거야. 근데 20번 짱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설프죠. 어설퍼. 이때 두 가지. 좀 쉽다면 한 7개, 6개 나열하면 규칙이 보일 거야. 그 답이 툭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처럼 한 6, 7개 했더니 규칙이 보인 줄 알고 해봤더니 이런 답이 안 나와.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번까지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빡셌던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 나온다. 알았죠? 여러분 목요일날 가시면 이거 100% 나와. 알았어? 그럼 이제 수열 문제인데 뭔가 되게 복잡해. 뭐 쫄지 마. 복잡하다고 뭐지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넣는 거야. 알았어? 막 넣으면 답이 쭉 넣어서 이러고 끝날 거야. 알겠죠? 되십니까? 자, 너무 잘했고 선생님 봐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야 라는 말 무섭잖아. 그치? 90% 아니 어쩌면 95% 이상의 수험생들은 3월 학평 성적이 그냥 수능 성적으로 끝나. 근데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걸 뒤집더라고. 어떤 애는 더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 건 장난이고. 자, 어쨌건 오르는 애들이 있어. 수직 상승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되게 드물어. 알았어? 자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 알겠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막연하게.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연구대 가고 싶어. 뭐 연구대 필통 쓰고. 연구대 무슨 스티커 붙인다고 연구대 가는 거 아니야. 알았어? 되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진짜 자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 대충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였으면 여러분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연대 가고 싶어 그러는데 연대를 대충 해가지고 뭐 강의 좀 듣고 뭐하고 하면 갑자기 연대 탁 하는 거면 여러분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알겠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자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진짜 진짜. 선생님도 고3 때 느꼈던 감정 중에 제일 무서웠던 감정이 뭔지 알아? 고3 전까지 뭐가 갖고 싶으면 쪼르면 되더라고. 뭐 좋은 신발이 갖고 싶어. 사주세요! 뭐 엄마한테 난리치면 엄마가 안 사줘! 그럼 사줘! 막 뒤집고 난리치면 사줘. 뭐 또 뭐가 갖고 싶어. 사줘! 난리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래. 하다못해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용돈 모아서 내가 사면 돼. 뭐 하면 되더라고. 근데 이게 대입은 말이지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건 완전 나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부모님이 이만큼도 못 도와줘. 부모님이 학원 보내줄 수 있지. 뭐 메가패스 끊어줄 수 있지. 뭐 그거 정도 부모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친구도 못 도와주고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요만큼도 도와줄 수 없는 게 대입이야. 알았죠? 그러니 악착같이 덤벼서 해야 돼. 알았어?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알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는 좋아. 알았어? 그래서 자, 다시 혹시 겨울방학부터 지금 요 시점까지 결심해가지고 열심히 뭐 겨울에 이거 끝내고 저거 끝내고 개념을 언제까지 끝내고 뭐 기출을 다다다다닥 멋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 돌이켜 이렇게 와보니까 내가 뭐 했지? 싶은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야.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게. 그런 사람들은 3월 학평 성적이 수능이랑 비슷할 확률이 95%야. 알았어? 그러면 5%의 기적을 이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좀 독하게 마음먹고 탁 바꿔야 돼 자기를. 알았어? 좀 재밌는 거 좋은 거 다 내려놓고 학원에 왔는데 어머 저 여자애가 좀 마음에 들어. 그런 거 내려놓고. 알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진짜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학이라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가 올 건데 그거는 1년 투자할 만해. 알았어? 한 200 며칠 자기 거 다 버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몇백 배 있어. 알았어? 정말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